자, 데일리 좀 봅시다. 우리 내신 때한 거라서, 내신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납니까? 문제 풀으니까 기억나요? 뭘 보고요? 바텀 라인 보고. 그래요, 데일리 좀 봅시다. 거기 들어보세요. 다음 각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곤 했어요. 일단 유즈투가 들어가면 과거에 뭐뭐하곤 했다의 뜻이잖아. 그치? 지금 그렇지 않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곤 했는데 뭐라고? 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뒤에는 무슨 글이 나올지는 대충 예상이 돼요. 그죠? 뇌는 변한다 이 말이 주제겠지. 그치? 근데 그런 글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according to neuroscientist인 이 사람에 따르면 We now know that. 우리는 이제 지금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안다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 the brain never changed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통념으로 바뀌는 거고요. myth로 바뀌는 거죠. 통념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접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버시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실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truth가 되는 거죠. 그죠? 진실이 뭔지 한번 봅시다. 얘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 됐냐는 아는데 this is not true 바로 나오죠. 그죠? 이게 사실이 아니다. this가 맞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지? 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변한다는 얘기죠. 대시가 나온 거 보니까 부연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specific brain cell kit들은 grow stronger 더 강해지더라. 또 뭘 통해서? regular practice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말이네. 특정한 뇌 회로가 점점 더 강해진대요. 뭐를 통하면요? 정기적인 연습을 통하면.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모의고사 기출 예전에 나왔던 거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 공부에 관련된 뉴런들은 퇴화해요. 알았죠? 게임에 관련된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를 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공부에 관련된 뉴런들이 발화를 해서 더 열심히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관련된 건 퇴화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실 어렸을 때 니네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게임 많이 하잖아. 선생님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락실을 다녔었거든. 오락실에 이제 내가 가면 주인 아저씨가 나를 보고 인상을 썼어. 나 할 때 게임 50원 집어넣으면 한판에 50원이었었거든. 50원을 집어넣으면 애가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락실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나 보니까 짜증을 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능숙해지고 거기에 관련된 손동작이랑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 그 대신 뭐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공부는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 겨울방학 때 되면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하루에 네가 공부해야 되는 국영수과, 국영수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 오늘 필 받아가지고 수학을 10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거 보고 내일 해야지. 그럼 안 된다고요. 알았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게 가장 중요해. 그 대신 내가 뭐하라고 그랬지? 내가 약한 과목은 뭐하라고? 순공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늘리시면 된다고요. 알았죠? 내가 좀 자신 있고 그런 과목들은 좀 순공 시간 좀 줄이시고 됐어. 그래야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야. 알았지? 이 뇌는 기계랑 똑같아. 안 쓰면 녹슬어요. 알았죠? 그래야 계속해서 써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었지? 더 강해지는데 뭐를 통해서 강해진다는 얘기야? 정기적인 연습을 통하면 강해지더라. 계속해서 연습해줘야 돼. 알았죠? He explained, 그런 설명했는데 행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no different, 차이가 없다. 뭐 보라고요? Running to play the cello, 첼로를 배우는 것보다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첼로를 배우는 거랑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건 똑같다. 그러면서 첼로를 왜 갑자기 예를 들었을까? 뒤에 읽어보면 나오죠. One practices the skills of loving. 행복의 기술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get better at it. 그것에 대해서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행복도 마찬가지.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해야지 나는 우울하다 우울하다 하면 우울에 깊이 빠지게 돼 있어. 알았냐? 계속해서 연습시키라는 거죠.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You can actually, 네가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다? Train, 훈련시킬 수 있다. Train, practice, 같은 말이잖아. 됐어요? 연습시켜요. 알았죠? 훈련시켜요. Your brain, 너의 뇌를 to become more grateful, 좀 더 감사하고요. Relax도 평온하고 And more confident, more confident, 자신감을 갖도록 훈련시켜라. 뭐함으로써? Repeating, 반복함으로써. 뭐를?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연습하다, 트레인시킨다, 반복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같은 말인지 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줘라, 훈련시켜줘라, 반복해라. 계속해서 같은 말이라고. They evoke great 감사함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learn 시간 평온함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라.
그래서 글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 일반인 건다 봤고요. 아래 문제 한번 봅시다. 이 글의 밑주체 A, 우리와 같은 지도록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하세요. 그랬어요. 영작이요. 우리 학교 내신 시험 영작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영작이 끔찍이 싫어서 정시에 도전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정시는 뭐 쉽냐? 만만하냐? 우리 1월달 중에 아무리 늦어도 2월달 안에는 요번에 봤던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정식으로 70분 딱 주고 듣기평가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본인의 그 점수를 부모님께 이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어. 니네가 니네 수준을 파악하는 거야. 알았지? 왜냐하면 내가 웬만해서는 수능을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작년 9월부터 메타가 바뀌었잖아. 영어 메타가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촬영 중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알았죠. 니네 시집을 이 시험지 이따 시험 낼 거야. 죽여버린다는데 그래가지고 메타가 바뀌었지. 그치? 그래서 전문적인 글들은 많이 빠졌어. 너네 읽어보면 여기서 봤는데 이거 나 아는 소재인데 이런 글들이야. 그래서 지식이 좀 풍부하지 못했던 친구들이나 단어가 조금 약했던 친구들은 상당히 유리해진 시험이 됐어. 근데 뭐를 또 요구하냐면 꼼꼼함을 요구해. 옛날에는 너네 학교에서도 문제 풀면 마찬가지지만 선지가 5개가 나오면 3개는 답이 아닌 걸 알아. 이두개 중에 어느 것을 골 정답은 항상 뭐야? 내가 찍은 것과 반대되는 게 항상 정답이야. 그치? 불변의 법칙이죠. 그죠? 근데 요즘 이제 9월 모의고사나 작년 9월 고3 9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같은 거 보면 선택지가 하나는 무조건 아니거든. 근데 4개가 이렇게. 그래서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택지를 꼼꼼히 해석할 줄 아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유리해졌고 내신하고 비슷하게 꼼꼼함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유리해졌어. 됐어? 그러니까 언제 보자고요. 알았죠? 미리 수능 풀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풀어볼 거라는 거 아는데 풀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자고요. 알았지? 자, 밑주체 A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문장은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너의 뇌는 is shaped, 형성되어집니다. by the thought you repeat. repeat란 말 계속 나오죠. 그죠? 반복되어지는 생각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자, 영상 연습은 평상시에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 화목반이죠. 그죠? 목요일 날 내가 클리닉 교재를 나눠줄 겁니다. 알았지? 클리닉 교재를 나눠줄 건데, 지금 뭘 할지, 일단은 오늘까지 제작을 내가 완료를 했거든요. 오늘, 할 거거든요. 오늘 일단 수업 끝나고 나서 계속 작업을 해야 돼서. 일단은 내가 이 중에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정할 겁니다. 알았지? 아니, 내가, 뭐예요? 아, 그럼 네가 선생하든가. 내가 정할 거라고. 어휘. 어휘. 그다음 어법. 그다음에 요약형 서술형. 만들었습니다. 알았죠? 그다음 영작. 있는데 이 영작은 책을 구매를 해야 돼. 그래서 시중교재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이세 가지 중에서 고르려고 하거든요. 어휘, 어법, 그다음에 요약형 서술형. 근데 요약형 서술형을 할까 해요. 한번 해보시라고. 힘들더라도. 알았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스케줄도 다 짜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목요일쯤에는 배부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요약형 서술형은 어디서 문제를 갖고 왔냐면요.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요약형 서술형 문제를 싸그리 모았습니다. 알았지? 특히 너네들 2학년 올라가잖아. 1학년 문제가 아닌 2학년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았지? 근데 중요한 건 요약형 서술형도 요약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낯선 질문을 만나게 되면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치? 해석이 되고 주제를 알아야 요약을 할수 있잖아.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집에 가서 숙제를 내주시면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 한번 해보자고. 자, 하여튼 1번 문제는 이렇게. 1번은 영자가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이 글의 밑줄 채 띄어 우리말 같은 뜻으로 주어진 말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세요. B가 뭐였습니까? B. 우리는 내가 더 행복해지도록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왜 냈을까요? 내가 왜낸것 같아요? 이게 주제문입니다. 알았죠?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주제문 낸 거라고. 내가 니네들한테도 서술형을 내신 대회할 때 찍어줄 때 찍어주는 원칙을 내가 얘기해줬었죠. 첫 번째, 구문. 혹은 어법을 이제 중요하게 대략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됐어? 그 다음에 주제문을 내가 꼭 집어넣습니다.
알았지? 주제문에 특별한 구문과 어법이 없더라도 주제문은 항상 명작을 대비하셔야 돼. 왜? 글의 전체 주제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됐냐? 그래서 이거 2번에다가 갖다 댄 겁니다. We can intentionally. 우리는 의도적으로 create, 만들 수 있습니다. The habits, 습관을요. 이거 구문 섞여보면 단순하게 그냥 삼형식이에요. 주어. 얘 조동사 필요 없고요. 얘는 조동사고요. 얘는 부서잖아요. 그냥 create the habits, 목적.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는데? For the brain, for 의미상의 주어죠. 뇌가 뭐 할 수 있는? To be happier,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냥 그런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3번이요.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이거 니네 학교에서도 계속 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약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빈칸 AB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지문에서 찾아 쓰세요. By regularly, regularly. 규칙적으로 뭐 함으로써, by age를 뭐 함으로써 해주시죠. Training, 훈련함으로써, 와, 훈련시킴으로써, 우리의 뇌를요. 그러면서 우리는 we can form, 우리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뇌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뭐를 위한? 행복을 위한. 됐어? Train, repeat, 반복, 이런 말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습관을 계속 만들려고 해보세요. 알았죠? 난 게임할 때가 제일 행복해. 게임 계속 해야지. 안 된다고. 알았냐? 지금 행복하겠지. 근데 끝나고 나면 허무하잖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전에 수업 끝날 때 봤던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In modern times, 현대시대에 있어서 society, 사회는 became more dynamic, 역동적으로 돼가고 있고 social mobility. 자, 이거 일단 보기 전에 이거를 딱 보는 순간, modern times를 딱 보는 순간 글의 구조 꼭 떠올려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해주던 건 기억납니까? Old and new라고 그랬어요. 됐어? 글감이 하나가 딱 나오면 topic이 나오게 되면 이 topic에 대해서 뭐와 뭐를 old,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이걸 바로 old and new 구조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글감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옛날과 지금을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 옛날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이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old and new 구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먼저 단어가 나오든 혹은 지금이 나오든 요즘이 나오든 아니면 과거 얘기가 먼저 나오든 그러든 간에 old and new의 구조인 걸 머릿속에 먼저 확인해야 돼.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글감부터 찾아야 되지. 그치? 뭐에 대해서 옛날은 이랬고 지금은 이러하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봐야 되겠죠. 현대시대에서 사회는 사회가 점점 더 다이나믹해지고 있다. Social mobility,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And the people, 사람들은요. Begin to exercise a higher degree. Of choice regarding, for instance, 예를 들면 뭐에 관해서 그들의 profession, 직업이라든지 그들의 결혼이라든지 그들의 종교라든지 regarding은 about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잊어 먹지 마세요. regarding 딱 보면 regarding, concerning, when it comes to, as for 떠올라야 돼. 뭐뭐에 관하여. 알았냐? 이것에 관해서 상당할 정도로 선택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연습하기 시작했다.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거 보세요.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서 요즘 사회는 다이나믹해졌다. 옛날의 전통적인 역할에 반기를 들었다. 이의를 제기했다. 아, 옛날과 지금이 사회 역할이 바뀌었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It was less evident. 증거가 덜하대. One needed to commit. 한 사람이 뭐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역할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확실히 덜해졌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역할이요. Where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그 대안들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비교해봐. 옛날에는 다 어떤 거였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사냥에 가야 돼. 여자는 육아하면서 가정일도 해야 돼. 옛날엔 그랬다. 지금 어때요?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했지만 출산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니? 그리고 남자가 꼭 밖에서 돈 벌어와야 돼? 아니 가정일하는 사람들도 많아. 여자가 밖에 돈 벌고. 그니? 이런 것들이 다 바뀐 겁니다. 다음요. 개인의 삶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에 조선시대 태어나면 나는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양반이야. 쌍놈으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머슴으로 살아야 돼. 됐어? 통제력이 없었다고요. 자기 삶의 선택에 대해서. 탕남대로 그대로 가졌어야지. 근데 요즘은 어떠니?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니네도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야. 어떤 삶을 살지? 되냐? 아니 오늘 방학했는데 방학식 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맛있는 저녁 먹고 외식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니네 앉아있잖아. 니네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니네들이 통제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걸 나중으로 미룬 거고.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게 되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became a problem. 근데 그러면 그러자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 옛날에는 정체성이 딱 정해져 있었지. 너는 양반, 너는 왕족, 너는 귀족, 너는 쌍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다고. 요즘은 없잖아. It was no longer. 더 이상 almost ready-made.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정해진 게 아니야. Something to be discovered. 그 정체성은 발견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었다. 됐냐? 너는 정체성 발견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들은 묘사했습니다. By society. 가르쳤다. Society. 아, 사회에 의해서 묘사된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은 began to appear.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as mask, 마스크가 되었다. 부가된 on people, 사람들의 진짜 자아가 was to be found, 발견되어진다. 어딘가, 자아래 어딘가에서.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언젠가는 너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고 발견되어질 것이고. 그냥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다 정해져 있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4번 넣어볼게. 이걸 미추체 A와 우리말 뜻이 되도록 조건에 맞게 영작해라 라고 했죠. Dispose the challenge. 도전을 제기했다. 이 일을 제기했다. Traditional, 전통적인 역할, 사회에서. 그래서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내 삶을 선택할 거야. 내가 왜 꼭 결혼해야 돼? 내가 꼭 왜 애를 낳아야 돼? 내가 왜 꼭 놀아야 돼? 왜 꼭 직장, 아니 씨, 돈 없으면 시킨다는데. 하여튼 그래야 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를 미추친 B, 우리말 뜻으로 주어진 단어 순대로 바르게 배열하세요.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여기까지 주어져. 한 개인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became not only worthwhile이라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desired, 바람직함이 되었다. Not only 버들소는 저번에 시험 봐서도 알겠지만 니네 학교에서 B as well as A로 바꿔라 이런 거 심지 않나 옵니다. 그건 중학교 시험 문제예요. 알았죠?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는 간혹 가다 내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not only 버들소 구문이 들어간 건 영작을 할 줄 아셔야 돼. 됐어? 그래서 not only 버들소 보이면 웬만하면 내가 영작 잡는다고 해요. 특별한 예시가 아닌 거잖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읽어보면 뭐가 중요한 건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이것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e more that makes a sign become 이렇게 되는데 The plus 비교급 주어 동사 The plus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주동, 더 비주동입니다. 어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더 비주동은 내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해석은 뭐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 이 뜻이잖아. 그치? 아. 더 비주동, 더 비주동 나오면 내가 무조건 영적으로 잡는 거 압니까? 시험 문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 왜? 우리 영어 맨 처음에 배웠을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맨날 배우는데 그 형식에 전혀 맞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상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더 비주동, 더 비주동 항상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기억하시라고. 맞죠? 선원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고 있니? 어? 아주 뭐 명상에 빠진 것처럼. 뭔 고민이 그렇게 있어? 어? 그래?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아, 어, 그지? 너는 오늘 학교 일찍 끝났지? 몇 시에 끝났니? 11시쯤 안 됐어. 와, 그랬군요. 결석한 두 놈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 아프다 오프라를 친 것 같은데. 놀러 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걸 보강 보고 있지? 누구야? 어? 남자애 한 명 병원 들렀다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고 두 명이 오늘 아프다고 빠졌는데 일단 어머니께 다 확인을 했는데 아픈 걸로 확인은 됐는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알았죠? 근데 왜 놀러 갔다가 왜 선생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프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학원에서 전화 오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거 보니까 이씨 유 경험자인데 이것들이. 정말 해보죠. 근데 어머님 중에 가끔 가다가 실장님이 전화를 드리면 네 아파서 오늘 좀 쉬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가끔 가다 내가 전화할 때가 있거든. 내가 전화하면 선생님 알고 계세요. 친구들하고 논대요. 미쳐버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해 주시더라고. 참 하여튼 두 놈이 빠진 게 수상해. 아프면 안 돼. 그리고 얘들아 지금 아프니 딱 좋을 때야. 알았냐? 옷 단단히 입고 다니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 감기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집에 습도계 다이소에서 얼마 안 팔. 야 씨발 나 다이소 관계자 아니야. 알았지? 다이소에 가면 습도계를 팔거든. 방에다가 습도계를 꼭 놔. 겨울에 습도 건조해지면 감기 걸리기 즉방이야 즉방. 알았죠? 50% 이상 무조건 돼야 돼. 그래서 50% 밑으로 떨어지면
물을 좀 떠다놓고 잔다든가 아니면 분무기로 좀 뿌리고 좀 잔다든가 좀 해봐. 벽에다가 물 좀 뿌리고. 생기잖아요. 어? 아니 니네 집이잖아요. 나 몰라 이런 거. 하여튼 감기 안 걸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곰팡이가 생겨서 도배를 다시 한다는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습도. 아 그리고 잠이 일어나면 환기 꼭 시켜줘. 알았지? 그 축축하고 이런 게 다 건조돼야 돼. 문 열어보면 금방 건조돼가지고 겨울이라서. 오늘은 그래도 놀아서 좀 괜찮긴 한데 누나 아까 무식하게 울어. 나 운전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 앞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안 보였네. 내가 아직도 눈 오면 좋니? 네. 어, 아직 애들이라서. 언제부턴가 이걸 쓰레기라고 느낀다면 너희들이 이제 어른이 된 거야. 난 눈이 행복했어. 행복하다고? 난 눈오리 만들어 갈까. 거의 우리 아들하고 같은 수준인데. 자, 아 더비수동 더비수동 얘기했다. 그러는데 더비수동 더비수동은 구문 나올 때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여기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비동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알았죠?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it is인 경우, it is인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The sooner, the better. 이렇게 해도 끝나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이 얘기 되니? 이디즈 이디즈 생략된 거야. 알았지? 이렇게 생략되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알아두면 완전 퍼펙트네. 더비수동 더비수동은 문장 전환이 갑니다.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as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냥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문법 완벽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더비수동 더비수동 나왔을 때 as를 딱 주고 영작하세요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물론 니네 학교는 아니었죠. 알았지?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됐습니까? 자, the more, 그 다음에 dynamic입니다. 사회가 더 역동적이 되면 역동적이 될수록 the more traditional role, 정체성. 전통적인 역할의 정체성은 점점 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And 그리고 the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한 사람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의 그 통제, 통제들은 뭐하게 된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됐냐? 아, 대략 좀 끝내놔보세요. 한번 봅시다. 잘 읽었었네. 잘했어. 틀린 거 좀 봐. 큰다. 오이씨, 승현 봐. 수영이는 겨울방학 때 조금 열심히 하면 내일 1학기 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알았지? 너 요번에 하면서 단어 점수 올라가는 거 봤지? 아, 하면 된다니까. 여기 풀이 죽어 있는 건데?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네? 내 얼굴이 기분 안 좋네. 잘했어. 왜 답인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이런 거 이제 키워드 뽑아주는 연습 좀 해. 시끄럽다, 못생긴 맹. 뭐? 아, 저기 앞에 있는 애. 누가? 네, 앞방지에 있는. 어? 왜 시간을 또. 진짜? 응, 저희 애. 어. 이것은. 그래? 어, 틀리지 않네. 잘 씨. 이거 좀 연습하시고. 땡! 내놔. 네. 아니, 여러분 좀 그만 그리고. 아, 진짜. 그래도 못 그리면서, 씨. 선생님이 갔으면 그림이 선생님이라고. 아니,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대놓고 나한테 연락해. 이건 욕심으로 배웠어요. 아줌마, 단어는 집에서 외우라고. 여기서 외우지 말고. 이거 어려웠냐? 주어 동사 찾고 그래야 되는데. 어? 잘 썼네, 나머지. 어? 잘했네. 수고했어. 서로, 머리끼가 이렇게 피곤해. 놀고 있네? 어. 네, 형성되어집니다. 바이보이에서, 사고이에서. 이게 뒤로 빠져야죠. 어? 바이 더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거
이거 어순별이 안 돼. 이거 뒤로 빠져. 네. 영정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어, 나머지 잘했네. 잘했어. 이거 육법 같은 건 잘했네. 잘했어. 미안, 미안. 오잖아, 이 사장님. 엄마 꿈 처음 봤어. 야, 씨. 자, 우리 오늘 세 교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안 올 모양이야. 병원에서 누운다는 게 뭐, 오지를 않냐? 30분 됐는데. 자, 우리 새 책 좀 펴보세요. 브랜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책부터 먼저 보세요. 책에 보시면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얘들아, 디스프로브드가 뜻 뭐니? 반대요. 이게 디스프로브드가 틀렸음을 입증하다 이 뜻이야. 어프로브의 반대말입니다. 디스프로브 어프로브. 됐냐? 틀렸음이 좋아. 여기에 답이 3번 자리에 뭘 써줘야 되냐면 강화되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Recycled가, 아니 Reinforced가 들어가야 돼요. Reinforced. 이게 답입니다. 이따가 나올 건데요. Reinforced. Reinforced가 강화되어 있죠. 이러한 이론은 강화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Reinforced가 답입니다. 이따가 볼 겁니다. 그 다음 아래 선택지 분석 해석서라는데 단어를 한번 봅시다. 1번 Detected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Detect 같은 뭡니까? 감지하다. 감지하다. 그 다음 exist는 또 뭐죠? 존재하다. 얘들아, exist는 일용식 동사야. 알았냐? 그거 이정도 마시고. disprove는 반박하다, 틀렸음을 입증하다의 뜻이고요. 4번 conserve는 preserve랑 같은 뜻입니다. 보존하다의 뜻이에요. 뭔가 지키다, 보존하다의 뜻. late는 늦은, 늦게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 주어진 단어 좀 봅시다. taste bud라고 나와있죠. 미뢰, 혀의 미각기관. 우리 맛봉오리입니다. 맛봉오리. 우리나라 말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고 버드가 봉오리라는 뜻이거든요. 꽃봉오리 같은 거. 됐냐? 아. 그 다음 마리큐르는 분자 단어가 주어졌는데 마리큐르는 필수입니다. 발음도 조심하시고 마리큐. 마리큐. 됐냐?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파에야입니다. 스페인 요리 하나인데요. 가장 뭐. 먹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먹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안 먹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먹은 게 빠에야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비슷한 거, 아니 빠에야를 찾아봤거든. 사진을 봤는데 틀린 낙치 이거. 근데 일단 고기 아니면 요리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고기가 너무 많아.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아, 첫 번째 문장이요. I was sitting, 나는 앉아있었습니다. 자기 일화를 얘기하고 있네요. 무슨 글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그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다음 글을 읽고 뭐였었지? 기억나는데? 지금 함축음이라고 밑줄 쳐서 나온 거지. 그거 말고 위에 글의 내용이 암시하는 게 아니라 뭔데? 의도암시 뭐였어? 아니 갑자기 생각났냐? 어이씨, 머리가 갑자기 맴돌렸네. 하여튼 그러면서 대부분 모의고사 글이 그 문제 유형에서 아니 뭐였더라? 의도였나? 아씨. 하여튼 자기 일화 글이나 이야기 글 같은 게 나와. 이야기 글 되게 쉽거든. 되게 쉬워. 근데 이게 이제 선택지가 어려운 게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속담이야. 영어 속담. 그래서 옛날에 영어 속담을 따로 가르쳤었어. 그래서 네 학교 선생님들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좀 계시다면 속담 되게 좋아라 하셔. 속담. 선택지로 속담된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이게 뭐였지 문제가. 이 다음 글이 의미하면 아니야 교훈이라고 안 나왔어. 아씨 나중에 찾아서 얘기해줄게.
얘네도 내 나이 먹어봐. 생각이 안 나. 알았지? 나 지금 몇 살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나. 자, 야 이씨. 그래서 옛날에는 속담을 따로 가르쳤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속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담은 뭐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보면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런 이야기글이나 자기 일화글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화, 동물들에 관련된 얘기 이런 글이 나오면 이거는 딱 정해져 있었어. 무조건 뭐였냐면 교훈이야. 알았죠?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메타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자기 일화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 됐어. 자, 나는 식당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요. One summer evening 때요. Waiting for dinner. 저녁을 기다리면서. 좋네요. 잘 살아보네요. 나쁜 새끼. 자, 그 다음 갑시다. The aroma of the kitchens. 나 이거 키친인데 왜 애들하고 소개를 맨날 치킨이라고 했는데 이름부터 있어. 자, 키친의 아로마, 주방의 냄새가, 아로마가 냄새, 향기란 뜻이죠. Excited my taste bird. 나의 미래. 혓바닥에서 맛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것을 자극을 했습니다. 흥분시켰습니다. 그 다음 My future meal 나의 미래 식사는 뭔데? 내가 주문해서 아직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미래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지? 내가 곧 먹고 가야지. 나의 미래 식사는 What's coming to me? 나에게 올 것이 내한테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In the form of molecules 아직 음식이 오진 않았는데 뭐 어떤 형태로 나한테 지금 도달했냐면 내 침샘을 자극했잖아. 맛을 자극했잖아. 마리큐의 형태로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리큐 제일 먼저 뭐부터? 하, 내 고기 굽고 있네. 딱 이거 하는 거야. 알았지? 분자의 형태로 오고 있더라. 드리프팅, 둥둥 떠다니면서. 분자가 둥둥 떠다니면. Through the air, 공기를요. 공중을 통해서 떠다니면서. 그래서 니네 음식을 따뜻하게 먹어야 이게 냄새가 쫙 오는 거잖아. 그치? 찬 음식 먹으면 안 와. 알았죠? Too small, 너무나 작아서. For my eyes, too small. 우리 툭툭물이네요. 내 눈에는 너무나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 하지만 detected by my nose. 내 코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었나? 감지할 수 있었다. 됐냐? 우리 분자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안 보인다고. 자, 뭘 얘기 아직 할 모르겠어.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은 아직 안 나왔지만 분자 형태로 내 코를 막 자극해가지고 막 침 돌고 지금 막 이제 분자 형태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게 확 바뀌어버리는데 뭘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네. 고대 그리스인들은 최초로 came upon the idea, come upon the idea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죠. 최초로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들이다. 뭐에 대해서? atoms. 이걸 딱 보는 순간 얘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겠어. 왜? 이런 글을 맨 처음에 얘기하다가 반복되는 게 지금 molecule이고 atoms야. 됐냐? atom 원자거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분자를 얘는 지금 설명하고 싶어요. 여기서 니네들이 알아야 될 건 뭔데? 모의고사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글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알았지? 반복되는 어플 잘 보시라고. 마리큐라고 에이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과생 문돌이라서 분자와 원자의 차이점은 잘 몰라요. 혹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자자 돌리는 건 맞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맞고요. 알았죠? 하여튼 그겁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알았지? 배우긴 배웠는데요. 그 시간에 잤을 거예요. 학교에서. 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냄새로 분자, 원자 형태로 오고 있었다. The smell of baking bread. 빵을 굽는 거예요. 그 굽는 냄새는 suggests them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그리스인들이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그들에게 백리아를 시사했습니다. 암시했습니다. 뭘요? Small particles of bread. 빵의 작은 입자들이 existed, 존재하는 거예요. Beyond the vision, 뭐를 뛰어넘어서? 시야를 뛰어넘어서. 즉, 시야를 뛰어넘는 얘기를 못 본다는 얘기잖아. 그치? 시각을 뛰어넘어서 뭔가 형태로 존재하는 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빵을 굴 때 빵을 굽는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 괜히.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뭔데? 그럼 어디 갔어? 이 세계가 지금 같은 거. 알았죠? 얘는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됐어? 어. 작은 입자들. 요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으니까 분자, 원자가 있다는 거 알죠. 그죠? 어. 그 다음요. The cycle of weather, rainforest.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써있어? Disproved라고 써있는 게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로 요게 정답입니다. Rainforest요. 날씨의 순환이 this idea, 이 개념, 이 생각을 강화시켰다. 틀렸으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분자가 있는 거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disapprove를 쓰면 안 되겠죠. 그치? disprove를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날씨의 개념이 날씨의 그 사이클, 순환 주기가 이 아이들을 강화시켰는데,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A puddle, puddle은 물 웅덩이 얘기하는 거야. 웅덩이. 땅에 있는 물 웅덩이가 그레이저리 점진적으로 dry서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사라지는 거죠. 그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first, 내려, later, 나중에 떨어집니다. 뭐의 형태로요? 비의 형태로서. 됐냐? 그럼 이 물은 뭔데? 우리 눈에 사라졌다고 해서 그 물이 없어진 거야? 아니지. 수증기가 증발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구름으로 갔다가 다시 내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강화시켰다. 즉, 물은 우리 눈에 안 보였으니까. 그 다음, they reasoned. reason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세요. 추론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reason이 추론하다의 뜻이었어. 그들은 추론했습니다. 됐냐를.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물의 입자가 존재하면 틀림없다. must는 뭐뭐이면 틀림없다의 뜻이었어요. 틀림없구나. 그래서 뭐? 그 아이디어를 강화시켰다의 뜻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that turn into steam. 수증기로 바뀌게 되는. 그 다음에 form clouds, 구름을 형성하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는. So that, 그래서, so that은 앞에 컴마 있으면 그래서 라고 해석한다고 그래서 됐어? 그래서 the water, 물은 뭐하는 것이다?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Even though,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the little particles, 그 작은 입자들이 are too small to see, 여기도 too죠.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됐어?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얘 지금 글 처음부터 생각나니?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려? 코에 냄새가 딱 왔어? 아, 분자 형태로 내 코를 자극했구나. 됐냐?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이 났대. 고대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그 개념을 떠올린 사람들이거든. 빵 굽는 냄새, 그 다음에 날씨의 순환,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대세 분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My paella in Spain. 스페인에서의 my paella는 had inspired me.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파에야의 냄새가 나에게 영감을 줬어. 뭐에 대한 영감? 4,000 years too late. 4,000년이나 너무 늦게. 이 말은 뭔데? 4,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분자의 개념을 떠올렸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4,000년이나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지. 아, 이랬구나. To take the credit, 공로를 인정받기에는 원자 이론에 대해서. 원자 이론에 대해서 take the credit은 수거를 좀 외우세요. 원문에서 공로를 인정하다 얘기입니다. 됐냐? credit은 신용이라는 단어만 알아주면 안 돼. 공로라는 뜻이 있어. 됐어? 그래서 공로를 인정한다. 공로를 인정받다. 내 뜻입니다. 그래서 4천이나 너무 늦게 영감을 주었다. 결국 그걸 딱 들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4천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떠올렸던 걸 내가 다시 한번 떠올렸다. 라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글들은 쉽죠. 그죠? 아래 요야 숙제해놓은 것 좀 한번 맞춰보세요. 본인 거라니요. 글쓴이는 스페인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주방의 빠에야 요리에 뭐가? 요리에 뭐?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이 들어야지. 요리에 뭐? 냄새가. 요리의 냄새가 어떻게 뭐의 형태로? 분자의 형태로 자신의 코에 오게 되는지를 생각했다. 현재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빵이나 물과 같은 빵, 빵 냄새 아까 굽는 거 얘기했었고 물은 우리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다시 비로 돼 떨어진다는 거. 아니, 물과 같은 뭐의 뭐가? 물질의 입자가. 물질의 입자가 너무나도 뭐에서?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 잘 모르지만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아니니? 그치? 아이씨 몰라서 모르는 거야. 맞아? 그럼 분자는 뭐니? 원자끼리 합친 거야? 입과생인데? 미안하다. 다음 넘어갑시다. 단어 볼게요. 아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단어 시험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요 책이요. 알았죠? 됐어요? 단어 꼭 체크하시고 모르는 단어를 지금 체크하세요. 자, 아로마 향기고요. 엑사이트는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드리프트는 빙동 떠다니다. 디텍트는 감지하다. Come upon an idea. 생각이 떠오르다. suggest는 생각나게 하다, 암시하다, 물론 제안하다의 뜻도 있고요. 시상하다의 뜻도 있죠. particle, 알갱이, 입자, vision, 시야, puddle, 물 웅덩이,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 reason, 동사로 추론하다의 뜻. 잊어먹지 마, 알았지? 그래서 reasoning 하면 추론이라는 뜻이야. 됐냐?
그 다음 steam은 수증기고 conserve는 preserve랑 같은 단어로 그랬어. 보존하다. 뭔가 지키다 이 뜻이죠. inspire, 영감을 불러 넣어주다. take the credit for, 이거 좀 알아두세요. take the credit for, 뭔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다. 가끔 나옵니다. 가끔. take the credit은 신용을 얻다고 하시면 안 돼. 됐냐? 어. 그 다음 atomic, 원자의 theory는 이론. 아래 있는 거 조건 보시면서 영장 연습해 보시고요. 앞에 문장이랑 보면서 앞에 문장 있는 거 그대로 바꾼 거예요, 얘들아. 알았냐? 그리고 채점까지 보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영작 쓰고 영작한 문장 구문 분석하고 채점해 보세요. 숙제요. 알았죠? 이따가 단톡방에 잘 남길게요. 영작 원투 꼭 해보시고 그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이 책 활용법입니다. 이거 같은 지문인데 번역 문제입니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갖고 오시고 다음 주 화요일날 독해 시간에 나한테 답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됐어요? 책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나만 갖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답을 불러달라고 꼭 하시고. 됐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4페이지를 구할 겁니다. 됐습니까? 아,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